주간 똑똑똑. 네, 주간 똑똑똑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현상에 대한 청년 세대 여성의 조금 다른 생각들 귀 기울여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개가 놀래 이진성 편집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미티의 최유경 활동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우, 제가 감기가 약간 와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전세 사기 문제를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여기에 지금 휘말리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죠. 두 분은 뭐 경험은 안 하신 것 같고 얼굴이 좋으셔서. 자, 주변에서 혹시 뭐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사례 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네. 우선은 드라마로도 제작된 웹소설 원작이 뮤지컬 옥탑방 고양이라는 작품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이 작품은 부동산 이중 계약으로 옥탑방 하나를 두고 다투게 된 남녀가 동거하다가 사랑에 빠진 이야기거든요. 이중 계약으로? 네. 로맨틱 코미디지만 요즘 같은 현실에서는 굉장히 등골이 오싹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요즘 전세 사기가 워낙 흔하다 보니까 또 화제가 됐던 것이 루나의 전세 역전이라고. 루나파크라는 캐릭터로 유명한 카피라이터이자 시인인 홍인혜 작가가 네. SNS에 연재를 한 작품입니다. 아.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연재를 해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경험담을 현실적으로 그리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제 루나파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도 잘 확인을 했고 집이 이제 굉장히 서류상으로도 깨끗하고 집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네,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는데 예. 한 달 만에 이제 압류장이 날아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고액 체납자였고 그런 과정에서 나라에서 더 이상 못 기다려준다. 세금을 내라라고 하면서 이 집이 이제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건 예상을 할 수가 없네요. 네. 예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집주인이 고액 체납자고 이런 사실은 사실 알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에는 이제 루나파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경매에 참여를 해서 그 집을 낙찰받으면서 본인이 그래서 경매를 들어가셨어요? 네. 이제 3년 동안에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다가 이제 그것이 그래도 결국에는 본인은 비교적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집을 그래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여유 자금이 없었거나 하면 그 돈을 꼼짝없이 날리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또 이 사람이 또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이후로도 이런 피해자들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러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귀여운 그림으로 아기자기한 느낌으로 연재가 되던 만화가 연재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이 이거 공포 장르가 공포냐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림은 아기자기한데 네, 약간 이제 도시괴담에 가까울 정도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 것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야, 정말 듣기만 해도 이거 한 달 만에 그렇게 날라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최유경 활동가께서는. 네. 사실 전세사기 유형이나 좀 전세사기에 쉽게 대상이 되는 것은 일명 말씀해 주셨던 깡통전세인데요. 이 깡통전세라는 것은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아서 이제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그렇죠.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막아서 집을 여러 개 사두는 갭투자와 같은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책임지지 않고 그냥 경매로 넘겨버리면서 사실 그럼 세입자가 꼼짝없이 사실 그 집에 계속 묶여있게 되는 어떤 이런 현실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사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보다 집을 포기하는 것이 어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득이다라는 어떤 이런 구조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좀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것은 세모녀 전세사기라고 하는 그거 기억이 나요. 네. 굉장히 좀 유명했던 사건이었는데 네. 분양업자와 짜고서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 까지 거진 3년 동안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9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이었어요. 이거는 일종의 사기네요. 사기. 그렇죠. 굉장히 좀 대규모의 예. 사기였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가해자인 A씨 등 세 모녀는 돈 한 푼 드리지 않고 어떤 A씨는 이제 건축주에게 지급할 주택값에 자신의 리베이트 금액을 더한 전세보증금을 받았고요. 사실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2년이 지나서 이제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시기가 되면 그냥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는 방식으로 갖고 날랐고 네, 사기를 예. 계속해서 진행했고 사실 저도 이번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
전세 사기로 너무 흉흉하다 보니까 그냥 전셋집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그냥 월세로 가야겠다. 차라리 그냥 월세가 낫겠다. 네네. 아, 그냥 돈을 들이더라도 큰 금액을 잃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냥 전셋집 자체를 포기해야겠다라는 좀 상황들을 겪으면서 전세 사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네. 좀 현실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6883번님이 집주인이 고액 체납이 됐다면 그 집을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확인만 할 수 있었으면은 미리 대비했을 텐데 이런 거는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뭐 정부에서 이렇게 마련을 해보겠다는 정책들이 조금 나오고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전세 사기 사건을 보시면서 두 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청년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느끼십니까? 우선은 말씀해 주신 사례들 중에 또 일명 빌라왕이라고 되게 유명했던 것 중에 40대 김모 씨가 수도권에서 빌라 1,100여 채를 갭투자를 사고 예, 전세금을 떼먹는 것을 반복해온 어떤 상습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었는데요. 이 사람이 지난 10월 중순에 사망을 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60억가량 체납을 했고 이 때문에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이게 집주인의 자산과 부채를 가족이 상속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대신 내줄 수 없다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했던 사람들까지 돈을 받을 수 없게 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런 피해자만 지금 200여 명이 넘는데요. 네.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개인이 감당하기엔 오래 걸리는 데다 당장 주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소송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그 돈이 묶여있게 되면 그야말로 거주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한테 공사 측은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어떤 도움도 주기를 거부를 했는데요. 고액 체납자가 자유롭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착복을 방임한 끝에 이런 피해를 피해자들이 떠안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맞아요. 거래를 한 건데 결국에는 보호받지 못하고 이런 식의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과연 합법적이고 불법적이라는 거의 경계가 뭔가에 대해서 좀 회의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지금 뭐 곽정은님께서도 본인도 전월세 보증금 못 받을 뻔했다고 은행에 대출을 한 주인이 너무 많이 해서 은행으로 집이 넘어갈 뻔해서 예, 뭐 법원 상담 등 다니고 결국은 그래도 집주인이 바뀌어서 보증금 받아서 겨우 나오셨다고 지금 주변에 의외로 굉장히 많네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최유경 활동가께서는. 네, 사실은 좀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과 이유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사회 구조에 대한 질문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국회 토론회가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인 최은영 소장이 이제 오늘날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 빚내서라도 집을 사라, 빚내서 세를 살아라 라고 하는 어떤 이제 사회적 맥락 같은 것들이 문제였다. 예.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전세대출이라는 게 급격하게 증가했고 사회 공동체를 살펴봤을 때 이러한 기조가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좀 가장 큰 문제는 해결 방법이 좀 딱히 없다라는 것. 그럴 때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도 이제 전세 사기 예방책이나 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 안 당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사실 보통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대부분 사는 집에 등기부 등본을 그렇죠. 지속적으로 계속 떼보거나 또 어떻게 계속 떼보나요? 그렇죠. 사실은 네. 뭐 그럴 때 뭐 혹은 들어가기 전에 융자금이 있는지 그렇죠. 잘 확인하거나 이거는 다 확인하시죠 보통. 네. 보통 뭐 매매 가격과 보증금의 차이가 낮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깡통전세 같은 집을 피하는 등의 어떤 굉장히 좀 최소한의 예방책 혹은 아예 그냥 전세를 구하지 말아라. 라는 어떤 좀 근본적이지 않은 예방책 같은 것들만 좀 널려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사실은 매년 뭐 몇 천억대 집단적이고 규모가 큰 피해가 어떤 이건 사기잖아요. 그렇죠. 정말. 굉장히 집단적이고 네. 지속적인 사기가 사회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을 때 사실은 이게 정말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피해가야 하는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네. 나라나 정부 사회에서 앞장서서 당장 좀 시급하게 대책 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사실은 허그 등의 어떤 이제 공사에서는 보증금 반환 보험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 역시 사실 피해를 당할까 봐 걱정하는 이들이 사비를 들여서 사비와 시간을 들여서 이것을 가입해야 하는 시스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어떤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그냥 계속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런 분들이 세금도 보면 잘 안 내고
그런 거 연관성을 가지고 정부에서도 좀 관여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은 뭐 얘기를 들으니까 점점 드는데요. 이 청년들이 사실은 이 전세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아무래도 더 높지 않습니까? 왜 많이 당하게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세 사기의 많은 케이스가 신축 빌라라는 점에 집중을 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주란 원룸 월세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이제 돈을 모으면서 방의 개수를 넓혀가고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춰서 생활비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기본적인 삶의 루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라는 게 이제 일종의 일자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목돈 마련을 위해서 월세를 절약할 수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단계고 그렇죠. 전세 사기에 많은 피해자들이 주로 이 과정을 밟아간 신혼부부들이나 이제 청년층 그래서 처음 전세 보증금이 될 만한 목돈을 모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원룸에서 빌라 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신축 빌라처럼 좀 깨끗한 주거 환경을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괜찮은 가격에 얻고 싶었던 그런 어떤 환경들도 사실 영향이 좀 있고요. 거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게 되는데 전세 사기가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되기 전에는 정보도 많이 공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세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상식을 초월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기 때문에 사기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등기 등본 정도만 떼보면 괜찮을 거야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용자도 그 외에 별로 없는데 네, 여러 가지 변수는 사실은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네, 경험도 좀 부족하고 또 좀 깨끗한 환경에 살고 싶고 그러면서 비용을 이왕 본인이 모은 전체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이 비용은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최유경 활동가께서. 네, 우선은 사실 청년들이 얼마나 전세 사기에 취약하고 또 많이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표본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통계 같은 게 있습니까? 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5,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연도별 자료를 보면요. 올해 8월 기준 이제 20대와 30대의 전세보증 사고 금액은 2,210억 원으로 이제 전체 사고 금액 3,517억 원의 60%를 넘는 이야. 금액입니다. 이 정도로 사실은 청년들층의 어떤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집을 거죠. 지금 마련해 줘도 신통치 않은데 그렇죠. 이걸 지금 사기를 당한 거네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좀 큰 목돈을 마련하기에 힘든 나이대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몇십만 원씩 나가는 월세보다는 어떤 최소한의 이자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를 선호하게 되는 건 좀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럴 때 제가 조금 마음이 아프다라고 생각했던 건 진송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전세 사기가 청년들이 더 나은 집에 살고 싶다라는 욕망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대상 매물이 어떤 가격은 비싸고 질은 낮은 어떤 반지하나 원룸보다 사실은 훨씬 나은 신축 빌라인 경우가 많고 그럴 때 청년들은 의심스러운 지점이 있어도 아 그래도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사실 청년들이 더 나은 집에 살고 싶은 것이 욕심일까? 그래서 사실 청년들에게 어떤 주거도 경제권도 뭐 직장도 어떤 자신의 삶을 잘 건축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때 이들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손쉽게 불안해지는데 그리고 저 역시 사실 20대가 되고 나서 독립을 하고 나서 이제 굉장히 좀 보장되지 않는 인간적인 삶과 계속해서 싸워왔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사실 우리는 어떤 신림동 반지하 참사 기억하실 기억하죠. 것 같아요. 그럴 네. 때 사실 주거가 왜 생명과 존엄과 직결된 문제인지 저는 그 참사로서 확인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어떤 힘없는 사람들, 취약한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겪고 있는 어떤 피해와 권리에 대한 침해에 무력하고 또 무관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정말 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불안감을 더 가중시키고 그 세대를 더 힘들게 하는 네. 요소인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때 느끼는 그 자책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걸 선택했을까? 맞아요. 청년들이 느끼는 그런 절망? 더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앞서 예로 들었던 루나파크의 홍희애 작가님 또한 이 일이 오랫동안 자신의 트라우마이자 수치심이라고 했고 3년 동안 이 싸움을 지속한 동안 어디에도 좀 말할 수 없었다라고도 말을 하셨었거든요. 자신이 피해자인데도 내가 잘 알아보지 못했다거나 복잡한 법적 진행 과정에서 무력감을 느낀다거나 열심히 모았던 돈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말 그대로 이제 공중분해되는 상황에서 느끼는 막막함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나 법에 대한 불신 같은 것도 좀 느끼게 되죠. 사기나 송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주거 환경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고통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집에서 쉴 수 없다는 거는 배터리를 충전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거 환경과 직결되는 이 전세 사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9578번님은 전세 사기 때문에 서울에서 지금 생활하는 자식들 걱정을 하고 계신다라고 쓰시기도 했네요. 참 심각하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주셨고요. 최유경 활동가께서는 어떤 심정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좀 유튜브 채널인 시리얼에서 이제 이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영상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아마 좋을 텐데 이제 어떤 직장인이 서울 이제 지역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자책감이 큰 거죠. 왜냐하면 내가 계약서를 좀 더 열심히 봤다면 좀 더 열심히 알아봤으면 안 당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지역에 계신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부모님이 하시는 말이 사실은 내가 집을 너에게 못 사줘서 그렇다. 네가 집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임차를 해야 하는 환경 때문에 네가 사기를 당한 거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라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말씀을 좀 문자 보내주신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좀 지역에 계시는 어떤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럴 때 다른 분들도 사실 대인기피증이 생기거나 좀 굉장히 자책감에 좀 빠져있는 경우가 많고 현재로서는 사실 전세 사기를 당해도 그 사기당한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이 집이 내 집이 아니고 굉장히 사기를 당한 집일 때 좀 굉장히 긴 고통 속에서 그 집을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큰 고통이다라는 좀 증언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디면서 뭔가 좋은 기억으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어떤 불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불안정감 이런 게 더욱더 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개인이 이걸 감당해야 될 문제인가? 뭐 사실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거액이 이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 오가는 그런 거래인 건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이 문제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면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사실은 집을 구할 때 사람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는데 이제 집을 산다거나 뭐 전세를 구한다거나 하는 건 일생 일대 쇼핑을 하는 거다. 예. 우리가 이제 몇만 원짜리를 살 때도 고민을 하는데 그렇죠. 이건 굉장히 단위가 큰 금액이 오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몇만 원짜리 물건에도 문제가 생기면 중간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어째서 전세 사기라던가 이런 큰 금액이 오가고 거주와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토록 취약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주택을 수백 채, 수천 채 소유하고 있는 것에도 이제는 법적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점검은 있고요. 점검은 필요할 것 같아요. 최소한.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집을 사는 곳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여러 가지 문화와 이것들을 부추기는 인식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갭투기라는 문화를 만들고 이것이 그 집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집을 구매를 해서 피해자를 계속해서 양산하는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전세 이중 계약처럼 건물주한테 권리를 받은 자가 이제 본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월세 계약을 하거나 자기는 월세인이면서 전세 계약을 하고 이제 전세금을 받고 나가는 네 그리고 집주인한테는 계속 월세를 보내면서 전세금을 챙기는 이런 식의 이게 된다고? 라고 싶은 그런 사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되게 무방비하게 좀 당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사실은 이게 다 법적 공백을 이용한 사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세입자가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기에 벌어지는 문제인데 어째서 사회가 함께 피해를 이제 나눠 가지거나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개인에게 이걸 떠넘기고 있는지에 그렇죠.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이제 갭투기 대응 시민 모임이라는 게 좀 결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민 모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좀 갭투기 매물 정부 환수 또는 이제 공공임대 전환을 해야 한다라거나 혹은 임차인이 주택 매수 시 어떤 정부 지자체에서 실물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전세대출 상환 못한 임차인들을 구제해줘야 한다라는 등의 좀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해도 어떤 갭투기꾼으로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임차인의 알 권리를 어떤 사회 정부에서 보장해야 한다. 알 권리. 그렇죠. 그래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대 사업자는 계약 시 부채 체납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확인받아야 하는데요. 근데 사실 여기서 허점은 임대인이 계약 도중 바뀔 경우에 임차인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현재로서 없거든요. 그럴 때 또 임대인이 관리하는 다른 주택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도 임차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이들이 어떤 사기에 더 취약해지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개정이 될 때 사실은 이런 피해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임대사업자에게 모두 이거를 고지할 권리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알 수 있게끔 열어놓는 정보가 네네. 열려 있어야 된다는 맞아요, 그런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네. 안 그러면 임차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정말. 예. 자, 근데 특히 이제 신축 빌라에서 그런 사기들이 많다고 하니까 이 신축 빌라가 아무래도 깨끗하다 보니 주거 만족도 때문에 이제 앞서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 청년을 위한 주택정책이 만족도가 낮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공공주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지난 10월에 국토교통부가 이제 청년특별공급이라는 청약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신혼부부 특공처럼 청년만을 위한 특공을 따로 만들어서 청년층의 청약 당첨 기회를 늘려주겠다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공공분양 주택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공공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그렇죠. 집을 투자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받아들이면서 좀 새롭게 다들 감수성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청약 분야에서 당첨해서 혜택을 만들어 놓고는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이 공공 분야 아무래도 좀 숫자가 적죠.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공공임대 예산 삭감이 논란이 됐는데요. 그래서 올해 공공임대 주택 예산이 22조 정도였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5조 정도를 줄인 16조 8,836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제출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국회 앞에서 사실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주거권 단체들이 있는데 어떤 반복되는 주거 빈곤층의 죽음을 막기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 주택 예산이 왜 올해보다 삭감되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고 퇴행만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당연히 공공주택이나 청년주택 등에도 문제가 없지 않지만 최소한 청년들의 주거에 대해 고민하고 그렇지. 나라의 예산을 좀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정부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는 갈 길이 아직도 멀구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청년들을 표적으로 삼는 전세 사기 문제점, 주거 안전망, 주거 대책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최유경 활동가, 개가 놀래 이진성 편집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